주례입니다. 오늘은 저의 제4호 공약 디지털 혁신 강국에 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러네상스 21세기 최강의 디지털 혁신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 기호 6번 주미애입니다. 저는 그동안 대선 후보로서 지대개혁, 신세대 평화, 에코정치 등 국민 여러분께 세 가지 비전과 약속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모순인 양극화와 불평등, 남북분단,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토지정의, 평화정의, 기후정의를 세우겠다는 다짐을 드렸습니다. 다음 정부 임기 5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대한 시기입니다. 선진국의 문턱에 이르러 다시 후발 국가로 밀려나느냐 아니면 선도국가로 확실히 치고 올라가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네 번째 발표하는 저의 디지털 혁신 강국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청년 미래 세대의 삶을 좌우하는 또 하나의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디지털 혁신 국가로 저 추미애가 만들어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뿐만 아니라 K-POP, K-방역, K-드라마 등 곳곳에서 선진 문화 강국으로의 위엄을 뽐내고 있습니다. 그 바탕에는 디지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선진 IT로 디지털 르네상스 시대를 단단히 준비하겠습니다. 기술의 진보와 나란히 법적, 제도적, 사회적, 문화적 대응을 범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도래할 수 있는 불공정과 차별적 상황을 사전에 막아내고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투명성과 개방성을 핵심 원리로 디지털 르네상스 시대에 정의로운 대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디지털 사회 기반 구축과 디지털 대전환만이 K-반도체, K-배터리, K-디스플레이, K-전기차, K-조선 등 선진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추미애 정부는 개방과 공유의 인텔리전트 정부가 되게 하겠습니다. 인텔리전트 정부의 핵심은 바로 거버넌스입니다. 개방과 공유 그리고 오픈소스가 제가 추구하는 인텔리전트 정부의 표준입니다.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모든 재능과 지혜가 인텔리전트 플랫폼에 전환된 정부의 안팎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상상도 못할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 최고의 기술 책임자, 즉 CTO, 그리고 최고의 정보 책임자, 즉 CIO, 그리고 최고의 데이터 책임자, 즉 CDO가 맡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정부로부터 최고의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최상의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만든 모든 데이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부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공개하겠습니다. 이른바 머신 리더블 형태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간의 모든 판례도 행정 빅데이터도 전환이 돼서 국민이 쉽게 열람해 보게 될 것입니다. 행정에 대한 투명한 감시가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데이터가 물처럼 흘러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정보 공개 정부에서 이제 세계 최고의 데이터 공개 정부로 진화할 것입니다. 정부가 공개하는 자원은
민간 클라우드 사용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픈소스의 목적은 민간 활용에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 활용도를 최고치로 끌어올릴 때 비로소 정보 공개의 의미는 배가 될 것입니다. 또한 클라우드화라는 세계적 흐름에 우리 중소 IT 기업들이 아무런 장벽 없이 올라갈 수 있으며 민관 사이의 인적, 물적 교류가 강물처럼 부딪혀서 더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디지털 르네상스 교육 혁신으로 디지털 문해력을 넓히겠습니다. 디지털 리드러스라고 알려진 디지털 문해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는 녹색 문명과 디지털 혁신에 달려 있습니다. 녹색 문명에 관해서는 이미 제가 제3호 공약 기후 정의를 위한 에코 정치에서 그린 뉴딜로 녹색 전환을 통해 이루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디지털과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한국 패러다임은 인문지성과 과학 문해력이 결합되는 교육 체계의 발전에 달려 있습니다. 여전히 천편일률적인 대량 생산 시스템과 입시형 시스템의 교육을 미래를 선도할 인재 육성 교육으로 확 바꾸겠습니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 수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디지털로 세상을 접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바로 디지털 문해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미의 정부는 현재 공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미만에 불과한 정보교육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려가겠습니다. 이미 영국, 중국, 인도, 일본은 정보교육을 필수로 채택하고 있으며 시수는 우리나라보다 3배에서 7배가 높은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시수가 51이라면 영국은 474, 인도 256, 중국 212, 미국 416 이런 비교치를 보면 금방 우리가 얼마나 낮은 시수인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OECD 피사 2018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학생들의 디지털 정보 파악 능력은 놀랍게도 브라질과 함께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안타까운 깜짝 놀랄만한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정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중고교 기준 1개교 1정보교사 배치를 의무화하고 교육대학에는 초등 컴퓨터 교육 전공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계 표준을 리드하는 나라, 세계 인재를 끌어들이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주미의 정부의 디지털 혁신 국가로 국제 표준을 따라가는 나라에서 표준을 이끄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선진국은 바로 표준을 정하는 나라입니다. 많은 영역에서 한국이 가장 앞서 있고 점점 더 많은 분야에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표준을 이끄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국제기구에 보다 활발히 참가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양산 기술뿐만 아니라 원천 기술, 딥테크에 자원을 투입해야 할 때입니다. 추미애 정부는 선진국에 맞는 21세기형 기술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인재를 활발히 끌어들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세계 10위권이며 여러 경제 지표에서 이미 G7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내 인재뿐만 아니라 해외 인재를 포용할 때입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고급 전문 인력 확보에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을 미래 디지털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세계적 메카로 성장시켜가겠습니다. 비자 제도도 과감히 고치고 외국인 친화적인 연구 환경도 지원하고 구축하겠습니다. 탁월한 인재에게는 탁월한 대우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인재에게 활짝 열린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도전 비용을 과감히 지불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도전과 실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실패를 도전자의 몫으로만 두면 절망이 되지만 정부와 사회가 함께 감당해 준다면 성공을 촉진하는 희망의 사다리가 됩니다. 사회 환경이 실패를 하나의 도전으로 진행 중인 성공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청년 세대와 창업가들의 도전 의지와 용기를 지원하는 사회적 시스템과 비용 확보로 새로운 혁신의 길을 열겠습니다. 이를 과감히 지불하는 사회가 미래 사회입니다. 청년 세대에게 도전의 기회와 실패할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용기 있는 도전을 지지하는 창업과 연구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창업자와 연구자들을 믿고 복잡하고 까다로운 관리 없이 사업과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시민 주도의 거버넌스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시민들이 국정에 참여하고 민간의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열린 정부, 데이터와 자원이 넘나드는 플랫폼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관이 지배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산발적 역량이 자유롭게 결합해서 복잡한 사회의 중심을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어가는 시대가 왔습니다. 시민 주도의 거버넌스가 모든 정책의 기본이 됩니다. 이미 첨단 과학계의 복잡계 이론은 다수의 주체들이 가진 자율적 창조성이 스스로 조직화하는 단계로 가는 경로를 정리해냈습니다. 디지털 혁신의 조직도 그런 원리에 따라 작동됩니다. 그래야 미리 결정한 경로의 경직성을 벗어나 창조적 미래가 탄생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과제에 대한 공론화가 시민의 참여를 통해 일상적으로 이루어져 정책을 위한 공식 보고서 백서 이전에 시민과 전문가들의 자유롭고 열린 공론화 과정을 담은 녹서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인재들과도 활발한 참여와 교류가 이루어지는 디지털 선진국 세계 인재가 장벽 없이 모여들 수 있는 글로벌 디지털 지식 허브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여섯째, 따뜻한 디지털화를 이뤄내겠습니다. 세상의 디지털화는 불가피하게 디지털 약자를 낳습니다. 소외계층의 희생이 없도록 우리의 전략은 촘촘해야 합니다. 디지털 문해력 교육은 그래서 모든 세대를 아울러야 하고 디지털에 익숙지 않은 분들을 위한 아날로그 경로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비싼 키오스크 설치만으로 디지털화를 이뤘다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기술 진보에 소외된 시민과 함께 가는 따뜻한 디지털화를 이루겠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도 디지털 시대의 과제가 됩니다. 플랫폼 기업은 네트워크의 특성상 자연 독점 성격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걸맞은 공정거래 체계를 마련해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거대화된 플랫폼 기업이 시민의 이해를 침해하거나 새로운 스타트업의 출현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초거대 다국적 기업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할 것입니다. 플랫폼 노동이라는 새로운 노동 형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걸맞은 새로운 노동 교육이 나와야 합니다. 플랫폼 노동이 자칫 고용주의 책임을 프리랜스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피고용자에게 모두 떠넘기는 형태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일곱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디지털 사회 현장을 만들겠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기술의 진보에 따라 인간 소외도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빈부격차와 정보격차에 따른 불공정과 차별을 없애고 정의로운 대전환을 이뤄내겠습니다. 사후적으로 치유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약자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정의로운 방식에 집중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따뜻하고 포용적인 디지털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인간과 기술, 진보와 포용이 정의롭게 조화를 이루도록 일종의 사회계약서인 디지털 대헌장을 제정해 디지털 시대를 펼쳐나가는 국정운영의 지침이자 정의로운 전환의 나침반으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일곱 가지의 디지털 강국의 핵심 공약을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은 무한 경쟁 속에서 선진국의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디지털 부흥기를 선도적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21세기형 디지털 혁신 강국으로 만들 강력한 디지털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따라가는 미래의 끝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미래를 앞장서서 만들어가야 합니다. 내년 대선은 추격을 끝내고 선도하느냐 다시 추격자의 신세로 전락하느냐 중대 결정의 시기입니다. 디지털 르네상스의 가장 준비된 후보, 디지털 혁신과 포용정신, 강력한 디지털 리더십으로 선도국가를 만들어갈 추미애를 주목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